여러분들, 오늘 해볼 게임은 냥코 대 전쟁입니다. 예, 처음 해보는 거고요. 요새 인기가 많다고 그렇게들 하는데, 제가 또 게임을 추천받았습니다. 누구한테? 걸루트한테. 보시기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이것도 처음 해보는 게임이니까 한번 야무지게 한번 해볼게요. 이거 스토리인 것 같은데, 저는 스토리 따위 보지 않기 때문에 바로 스킵 눌러주시고요. 스킵. 와, 나 이거 진짜 옛날부터 알고 있었던 게임인데. 제가 여러분들 초등학생 때부터 있었던 게임이거든요, 이게. 자, 저의 생일 말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고등학생이니까 제가 지금 나이로 치면 고1이거든요, 고1. 고1이니까 2001년으로 하고요. 6월 21일로 하겠습니다. 갑니다, 갑니다. 자, 게임 스타트. 한국부터 점령을 좀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지도를 보시면 여기 지도 보니까 한국 맞네요, 뭐. 전투, 개시. 아, 근데 옛날이랑 달라진 게 없다. 똑같아, 똑같아. 옛날이랑 냥코들을 소환해가지고 잡아야 됩니다.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버그판 같은 게참 많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소환을 안 하고 지갑부터 업그레이드 합니다. 그리고 바로 소환해주시면은 잡아주겠죠? 안 돼! 안 돼, 이 녀석아. 바로 한 마리 더. 여러분들은 어려가지고 모를 수 있지만 제가 초등학생 때는 이 게임이 버그판 이런 게 유행이 참 됐었거든요. 제가 했다는 게 아니고 뭐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버그판 다운로드 이런 게 널리고 널렸었습니다. 요새는 그런 게 절대 없겠죠? 시대가 시대라서 요새는 그런 게 전혀 없겠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고, 이 대포, 이 안테나 같은 데서 레이저가 발사가 되는데 발사 한번 해볼게요. 슛슛슛슛. 예, 사거리가 짧았고요. 근데 한국이 왜 가장 첫 번째 라운드인 거야? 아니, 한국 강한 나라 아닌가요? 아니, 요새 보니까 막 슈퍼 울트라레어? 이런 것도 많더만. 울트라 슈퍼레어인가? 슈퍼 울트라레어인가? 그런 게 요새 들어가지고 많아가지고 막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내가 옛날에 악몽단계인가? 거기서 좀 막혔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그 계정은 다 날라갔고요. 이게 뉴비가 하기 좋은 게임인가? 냥코 대전쟁이? 일단 한국은 승리했습니다. 아니, 한국 쉽네. 보물 최고급 김치 획득. 아니, 한국이라 가지고 지금 김치 주는 거야? 아니, 개웃기긴 하네 이거. 보물 해방 감사합니다. 보물 해방. 아이템샵 해방 감사합니다. 양코 미션 해방 아 감사합니다. 양코 티켓 플러스 원. 뽑기 한번 해볼까요? 지금 17년 이벤트 하는 것 같은데. 그럼 한번 샵에 들어가서 뽑기를 해볼까요? 뭐야 이거? 무료로 획득. 동영상을 시청하면은 아니 이런 게임이었어 이거? 자, 만 경험치를 획득을 했고요. 야, 이거 뽑기 같은 건 아직까지 없는 거야? 통조림은 지금 30이 있고 캐릭터들을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거네. 대포를 좀 업그레이드 하자. 고양이의 일효율, 고양이의 일 지갑이랑 성 체력이랑 연구력이랑 회계력이랑 통솔력? 통솔력, 뭐 공부력, 그리고 고양이의 일 지갑, 그리고 성 체력 한번 더. 이런 식으로 업그레이드 한 다음에 미션 한번 보시면은 오케이, 오케이. 안 해, 안 해. 자, 다음 성 나와봐라. 몽골이네요. 몽골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렛츠고. 지갑을 좀 업그레이드 해줍니다. 성 체력 달아도 돼. 자, 무한 소환 가져. 상대방 막지를 못하죠, 이거. 어떤데? 나의 고양이. 감당할 수 없겠지? 아, 감당 못하죠, 지금 몽골. 발사, 띠디디디. 아, 아니, 왜 이렇게 사거리가 짧아? 아, 지금 나랑 장난쳐? 자, 이 고양이만 소환해도 그냥 이겨버리죠. 이거 보스 나오려나, 보스? 죽어라. 지갑 업그레이드. 자, 여러분들 보셨죠? 갈망하고 바보처럼 도전하라. 근데 이게 공감이 가는 게 뭐냐면은 이 바보처럼 도전하는 거 정말 좋아요. 도전하는 게 아름다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고양이가 뭘좀안 해. 전투 개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번엔 중국이다, 중국. 중국은 좀 빡센데. 중국은 이게 땅덩어리가 넓어가지고 뭐네, 벌써부터. 이거 만리장성 아니야, 이거? 네, 보시면은 여기 만리장성이 있네요. 중국 땅이 넓으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은데. 하지만 중국? 제가 이겨볼게요. 하지만 저는 바로 쫄지 않고 지갑 업그레이드. 뭐가 좋냐? 고양이가 무한으로 소환이 가능하다. 자. 아, 이거 소환되는 속도가 이렇게 느려, 이거? 좀 빨리빨리 소환 좀 해봐. 발사, 발사! 디디디디디. 방금 레이저 쏘시는 거 보셨어요? 자, 만리장성 부수러 갑니다, 선생님들. 처참히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좋은데? 아, 현질 한번 해봐야 되나, 현질? 현질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만리장성도 부셔졌습니다. 좋아요. 오케이. 새로운 캐릭터가 출연했습니다. 헐, 진짜요? 캐릭터 획득. 탱크 고양이. 배틀 고양이까지 얻었습니다. 좋아요.
배틀 고양이 2레벨 좋습니다. 근데 뽑기는 언제 할 수 있는 거죠? 나 뽑기 좀 하고 싶은데. 오, 통조림 20개 맛있습니다. 초보자 응원팩 이거 한번 사볼까요? 헐 잠깐만, 고양이 통조림 1100개 44,000원 상당, 경험치 10만 증가. 일단 뭐 뽑기가 나와야지 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저런 것들은? 자 일단은 태국도 한번 점령해 보겠습니다. 태국 한번 가보고 싶다. 야, 태국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지갑부터 좀 업그레이드 해주면서 이 배틀 고양이랑 이 탱크 고양이도 좀 소환하면서 해볼게요. 지갑부터 좀 업그레이드 하는 게 맞겠지? 일단 처음에 이거 방패로 소환해. 그 다음에 계속 지갑. 저는 이제 게임을 좀 잘해요 제가. 그러니까 좀 전략적으로 하게 된다. 어 고양이 죽으면 안 돼. 근데 이거 고양이 죽으면 안 되는데. 어 한 대 맞았어 지금.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어어어어 선생님 잠시만요. 발사 컷! 이겁니다. 바로 배틀 고양이까지. 뭐야 이 쫄라맨은.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컷! 지금 지갑 5레벨이죠. 지갑 5레벨. 소환 계속 해줍니다. 멈추는 거 없어요. 야 탱크 고양이 너무 귀엽다. 야 옛날에는 이렇게 동그랗지 않고 막 박스 같은 애들이었는데 이게 업그레이드가 되면 박스가 되는 건가? 자자 태국 지금 무너지고 있죠. 아파요. 무너집니다. 아이고 컷! 이겁니다. 보물 조잡한 금 목걸이 획득 감사합니다. 금 목걸이나 주시다니. 특별 보너스 아이템 획득 오 감사합니다. 캄보디아도 한번 점령해 볼게요. 렛츠고 캄보디아. 캄보디아도 내가 빨리 탄다. 조심해라. 오 야, 짧아. 근데 여기는 짧아요 님들아.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바로 하나 소환해. 자 고양이 3마리 한 마리 죽었어 지금. 하지만 여기서 탱크 고양이를 소환한다면 상대방은 절 때릴 수가 없겠죠? 뚠뚠뚠뚠뚠뚠. 아 이 브금이 너무 좋아 여러분들. 이 브금 알죠 브금? 진짜 근본 브금. 뚜루루루루루. 아 브금 못 끄나 근데 이거? 어 브금 끌 수 있네. 아 브금은 끄고 할게요. 왜냐면은 제가 이 게임 영상 플레이 할 때 이걸 편집할 때 브금이 나오면은 제가 브금을 깔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때리는 소리만 듣고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배틀 고양이. 지금 배틀 고양이가 어 죽으면 안 되는데. 자 무제한으로 나와줘 고양이들. 아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고양이를 진짜 좋아해요. 궁금하지 않다고요? 알겠습니다. 아 근데 고양이 너무 귀여운 것 같지 않아요? 저 이런 고양이라도 있으면 진짜 키울 것 같은데. 제가 또 고양이 털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키우지를 못합니다. 진짜 너무 억울해요. 만약에 고양이 털 알레르기가 없었으면은 고양이 한 3마리는 키웠을 것 같은데. 자 캄보디아도 잡았습니다. 완전 승리. 자 다음 누구야? 필리핀 들어와. 자 세계 정복한다. 지금부터 세계 정복 시작하겠습니다. 아 필리핀 넓다. 야 필리핀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바나나를 여기다 붙여놨네. 이거 이 녀석들 이거 뭐야? 디테일 뭔데? 이 노란색이랑 초록색이 합쳐진 바나나들. 디테일 뭐야 이거? 자 나와라. 끝났죠? 커트. 필리핀까지 잡아버렸고요. 새로운 캐릭터가 출연했습니다. 또 새로운 캐릭터 나와라. 누구야? 징글 고양이. 야 이거구나. 탱크 고양이 좀 업그레이드 하자. 탱크 고양이 업그레이드. 5레벨 찍어야지 되나 이거? 어 잠깐만 나 경험 다 썼는데? 야 이거 맞아 이거? 나 잘못한 것 같은데 방금? 자 일본도 한번 점령해 볼게요. 엄마 하마는 좀 빡세요 선생님. 자 지갑 말렙 찍었습니다. 지갑 말렙. 아 이거 못 이기겠는데? 하지만 저에게는 이 발사가 있기 때문에 하마가 만약에 제 앞으로 오기만 하면 그냥 바로 발사해 버릴게요. 너네 그만 와라. 나 발사한다 하마. 너 조심해야 돼 지금. 자 나의 사정거리 안으로 들어왔구나. 발사. 예? 오 다행이다. 와 다 잡았다 이제. 자 소환합니다 여러분들. 풀렸어요. 발이 풀렸습니다 이제. 슛 무한소환 갑니다. 무한소환. 자 지금 상대방 당황했죠. 어? 나의 하마가 없어지고. 저건 뭐야 엥? 고양이 군단? 하면서 지금 어 벌써부터 위험하죠? 지금 겁에 질려있는 이 표정 보이십니까? 일본 쉽네 쉬워. 양코 도감이 해방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벤트 스테이지 해방. 뽑기 해방. 여러분들 드디어 뽑기가 해제가 되었습니다. 뽑기 한번 해볼게요. 양코 티켓을 획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벤트 뽑기 한번 해볼게요. 이벤트 뽑기 악마의 준 브레이드. 자 갑니다. 1회 뽑기 3,2,1 슛! 나와라 스웨야! 아 대박 당첨이에요 이게? 장난치세요 지금? 이 게임 특성상 울트라 대박 당첨, 초 울트라 대박 당첨 이런 게 있을 거란 말이야. 이건 별로 안 좋은 게 아닐까요? 운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자 하지만 저에게는 레어 뽑기가 하나 더 남아있죠. 제발. 아 예? 고양이 호핑이요? 어 빅세일이요?
한 번만 더 돌려볼게요, 그러면. 아니, 빅세일을 하고 있네, 지금. 슛! 제발! 울트라 슈퍼레어! 어, 다르다. 달라, 달라. 어! 아! 아. 하지만 저에게는 양코 뽑기가 아직까지 두 개나 남아있습니다. 가자, 제발. 아! 뭔데, 이거? 예? 그냥 탱크 고양이 아닌가요? 지갑이요? 아니 지갑이 나온다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양코들 전쟁 처음 한번 시작해봤는데 요새 인기가 많은 이유를 모르겠긴 해요. 이게 왜 인기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하면 재밌어지겠죠. 이 영상 반응이 좋으면 2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끝!